그리고 되게 부끄럽기도 하고. 아니 아니 수많은 뭐 조회수 높은 영상들을 봐도 본인이 자극이 안 됐던 이유는 그걸로 자극된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인 거거든요. 이런 어떤 얘기를 듣고 바로 바뀔 수 없어. 조금씩 바꿔나가. 조금씩. 뭐라도 바꿔가지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좋다 좋다 좋다. 안녕하십니까. 여러분들 그 마미소원 씨가 오셨네요. 중학생 1학년 학생 이승진입니다. 제가 1학년 때 그냥 한번 재미삼아 반장 선거에 나가봤는데 반장도 되고 도서부도 되고 이렇게 학교에서 열심히 활동도 하다 보니까 1학년 대표로서 여러 가지 교육 같은 것도 2개 정도 듣고 한 일이 굉장히 생각보다 뭔가 잘 쓰여져 있는데, 제가 원래 중학교 입학할 당시에만 해도 특목고 나랑은 전혀 연관이 1도 없는 그런 곳이었는데, 제가 생각보다 생기부가 잘 쓰여진 것 같기도 해서 한번 노려볼 만한 가도 싶고. 승진 씨, 죄송한데 그 양옆에 대본이 있어요? 그 양옆에 아 자꾸 옆을 쳐다봐가지고 얘기할 때. 아, 저기 간략하게 적어놓은 거 있습니다. 귀여워. 특히 저희 학교 같은 경우가 이제 내신이 굉장히 쉽거든요. 그 교과서 본맨 뒤에 단원 마무리 수준 정도로 시험이 나온다고 해갖고, 선생님들 말로 해갖고 시험 같은 경우 잘볼수 있는데, 이게 과연 진짜 피 빠지게 해서 진짜 특목고나 이런 거를 노려볼 수 있을지. 제가 장래희망 같은 것도 확고한 편이라서 지금. 장래희망 네. 뭐예요? 뭐요? 정치인입니다. 나랑 똑같아. 나 중2 때 정치인이었어. 아 진짜? 대화 좀 해봐. 그래 물 한번 마시고. 아 물이 근데 그러니까 녹차예요? 건강해 보여. 메밀사 같습니다. 중1 때 정치인을 꿈꾸는 그 정서는 뭐야? 약간 이런 거 아니야? 자기 몸을 불태워가지고 다른 사회에 좀 기여하겠다. 약간 이런 마인드 아니야? 처음에? 맞습니다. 나딱 처음 이랬어. 뭐야? 내가 딱 처음 이랬어, 여러분들. 왜냐면 반장성하고 도서부 이런 거 하잖아. 이때 이게 다거든 또. 근데 나 뭔지 알것 같아. 어어어. 그러니까 인싸인 애들 중에 약간의 그 성공욕이 있는 애들이 장래희망이 정치인이 돼버리네. 그치. 그렇지 그렇지. 그리고 벌써 특목고 딱 가야 하잖아. 뭐 택트 타려고. 1학년이 저희 학교에 160명이 넘는데, 제가 그때 같은 초등학교 나온 애들이 9명이어갖고 이게 더 기대가 없던 상황이어갖고. 아 근데 너가 딱된 거야? 와 대단하다. 이거 대본도 준비하고. 귀여워. 좀물 한번 마셔주면 끝나지 뭐. 마음부터 마셔. 저 물이 레전드네, 여러분. 언론에 나온 정치인분들이 다막 학력 이런 거 굉장히 높고 하다 보니까 그치. 그런 영향도 안 받을 수 없거든요. 근데 또 막상 그렇지는 않지 않아? 나도 어렸을 때 그렇게 생각했는데, 정치인이라는 거 생각해보면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직업인 것 같아. 그치, 그치. 뭘 하, 왜냐면 그러니까 그치. 국회의원이라는 직업은 좋은데 정치인이라는 직업은 존재하지 않는 거야. 맞아. 그리고 네가 정치에 간다고 해서 정치에 가는 게 아니라 부름을 받아야 돼. 훈장을 너 자신이 다는 게 아니라 국민들이 달아주는 거거든? 너의 몸은 국민들의 표로 이루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네가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어떤 직업을 가지고 그거에 대한 결과물을 창출해야 국민의 부름을 받을 수 있는 거지. 정치인 네. 같아요. 출마하는 것 같지 않아? 아, 전 출마하지 않습니다. 국민들이 너한테 표를 두려면 어떻게 해야겠어? 너가 어떤 진로를 갔냐에 따라서 정치인이 될수 있는 길은 많아. 그래서 내 생각에도 정치인 이전의 스텝에 대해 한번 생각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. 그렇지. 네, 제가 정치인 이전에 원래 이게 원래 기자였는데 올바른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생각을 해서 더 발전해서 정치인이. 네. 대박. 좋은데? 근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아직은 진짜 중학교 1학년 때 어떻게 보면 진짜 네가 굉장히 또 어른스럽기 때문에 너가 살면서 진짜 이 전문적인 지식 이런 걸 지금 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단계인 거 아니야? 그런 것들이 쌓여야 네가 어떤 방식으로 이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지를 배운다 생각하고 맞아, 임하면은 맞아, 맞아. 공부도 더넌 동기부여도 될것 같고, 모든 것들을 그렇게 네. 임해버린다면 너무 사실은 좋은 스타트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와, 눈빛이 장난 아니야. 지금 좋은데? 굳건해. 중1이 오후 11시 13분에 거의 롤을 한단 말이죠. 나한테 근데 이 눈빛이 나오는 거 쉽지 않아, 이야, 얘들아. 진짜 신뢰감 장난 아니다. 난너 뽑을게. 너 저도요. 감사합니다. 근데 그래서 고민이 특목고 가야 되냐는 거였나? 그러니까 노력 얼마만큼 진짜 열심히 하는 게 옳은 방향인가 이게 돼서 궁금해갖고. 네. 근데 이거는 너가 나중에 A뿔 다 맞는지 보고 나서 해도 되는 그치, 거야. 그치. 보고 쓰면 되지. 네. 뭐 얘기는 들려고 단원 마무리만 풀면 된다는데, 이거는 어쨌든 보고 나서 네 성적 보고 나서 해도 되는 그치, 거고, 그치, 그치. 네. 설령 특목고를 못 간다 하더라도 너가 계속해서 너 성적 가지고 어디 갈수 있고 이런 고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좀 앞서가고 있다. 이거는 뭐 지금 당장 고민할 부분은 좀 아니라 생각하거든. 오히려 너가 어떤 과목을 딱 배웠을 때 조금 더 너가 끌린 과목 있으면 그걸 어떻게 학과적으로 좀 발전시킬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게, 그거에 대한 어떤 책을 읽을까, 이게 제일 지금 베스트인 것 같습니다. 근데 나는 이런 성향이면 특목이나 자사 가보는 것도 잘 맞을 것 같아. 좀 성향상 잘 맞을 것 같아요. 성적이랑 상관없이. 절망하지 않고 해보려고 할것 같아서. 본인이 으쌰으쌰해서 모두에게 약간 공감을 얻고 모두를 좀 이끌고 가고 싶어 할것 같은데, 그럼 특목고가 좀 이렇게 협조해주는 애들이 더 많을 수도 있으니까.
오히려 근데 또 잘못 만나면 아이들 다 뭔가 좀 자기만의 아, 그 빡세가지고 어 빡세가지고 근데 나는 충분히 이 정도면은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아. 어 나도 잘 맞을 것 같아. 오케이 한 번 더 먹고 육물? 육물. 근데 어쨌든 어 성적 나오고 생각해도 전혀 무리가 없다. 네 감사합니다. 어 너가 지금 앞에 나온 애들보다 진지해. 어른스러운 것 같아. 어 진지해 진지해. 어 진짜로. 저기 아무튼 저기 고생 많았고 그 승재인 씨는 그 미미를 어떻게 알았죠? 원래 유니브의 입시덕후란 채널을 원래 유튜브에서 야구 영상 보다가 엄마가 보지 말라고 해서 그 이제 딱 밑에 있는 알고리즘에서 보게 됐는데 재밌어서 보게 되다가 유니브 클래스로 넘어왔다가 오 유니브 클래스 그 다음에 연구 TV로 넘어왔다가 그 다음에 미미민으로 넘어갔다가 이제 민혁 쌤으로 넘어갔습니다. 아 고생했다. 반가워요. 어쩐지 똑똑하더라. 홍보 많이 해주세요. 아무튼 승진 씨 마지막 좀 하고 싶은 말 있어요? 네, 아 감사합니다. 오 깔끔해. 이야 진짜 정치인이다. 진짜 깔끔해. 아 승진 씨 고생 많았어요. 안녕히 계십시오. 와 진짜 깔끔하다. 진짜 불필요한 말 안 해. 소름이야. 안녕하세요. 저는 울산에 살고 있고 지금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배준범이라고 합니다. 제가 어릴 때부터 누구를 도와주거나 봉사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 사람입니다. 그런데 이제 중학교 딱 이렇게 들어오고 보니까 간호사도 저한테 되게 적성에 맞는 직업이더라고요. 간호사를 한번 직업을 살려보면 어떨까 상상할 때마다 저는 행복하더라고요. 밥 벌어먹고 산다 이게 아니라 나는 그건 정말 행복할 것 같다 하면서 간호사의 꿈을 이렇게 가지고 제가 고등학교 올라왔을 때부터 생기부를 거의 의료 쪽으로 그냥 완전히 다 밀어붙였어요. 근데 공부를 되게 못합니다. 공부 자격 영상 보고 아 해야지 막상 앉아가지고 안 해요. 전형적인 하위권 애들의 모습이죠. 해봐서 뭐 하겠어 어차피 망친 거 하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까지 쭉 오게 된 거예요. 지금 그래가지고 내신은 거의 그냥 처참하게 그냥 박살이 났고 학원에서 컨설팅을 했어요. 너가 정말 간호사가 하고 싶다면 일단 너는 이 내신으로는 절대 간호학과는 못 가는 거 알지. 너가 정말 할 거였으면은 이미 충분히 성적을 냈었다. 지금 정말 간호사가 되고 싶으면은 일단 생기부는 싹 다 의료계 쪽으로 집어넣고 전문대 간호 이런 거를 좀 지원해보는 게 어떻겠냐. 전문대 간호대라도 가려면 지금부터 뭐를 해야 될지 입결 정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고 정말 이 길로 가는 게 맞는지 수시로도 도저히 답이 없으면 정시로라도 파거나 아니면 이번 연도에도 가면은 재수를 해서라도 내 꿈을 위해서 파재끼는 게 지금 맞는 선택인지 여러 번 이게... 수능 쳐보신 민우님과 민우 선생님 의견을 주셨습니다. 근데 진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전문대를 많이 써보지 않아서 즉답을 드리긴 어렵거든요. 그래서 검색을 해봐야 될 것 같긴 한데 뭐 일단 네. 수시는 글렀다고 하니까 지금 정시 아니면 전문대잖아요. 네 근데 전문대도 지금 될지 안 될지를 확실하지가 않은 상태예요 지금. 지금 상태는 당연히 그럴 텐데 이제 네.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? 그러니까 너가 지금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지금 성적대가 낮은 이유가 공부를 못해서가 네. 아니라 안 해서 그런 거. 공부를 이미 해보고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어떻게 할까? 이게 맞는 거지. 이 간호 관련 입결 이 내용보다도 중요한 게 본인이 지금 어떻게 하면 내가 지금 공부를 할 수 있고 그거를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게 더 맞지 않나 싶어요. 본인도 지금 재수까지도 네. 얘기했잖아요. 간호사가 되기 위해서 네. 이 정도로 꿈에 대한 열망이 있다는 얘기하셨는데 근데 이게 공부로 적용이 안 돼. 이게 근데 지금 이제 고3이야. 계속 이래왔어. 수년간 이게 그러면 단 지금의 요 콘텐츠로 극복은 될 수 없는 거거든요. 사실은 현실적으로 사실 간호대든 뭐 전문대든 천재성을 요구하지 않잖아. 그러니까 하면 분명히 할 수 있단 말이에요. 뭐 N수까지 생각을 하고 지금도 일단 시간 좀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이과 계열로 지망한다면 이제 수학 과학 중심으로 하고 이제 남은 시간에 대한 시간 투자 관련해 가지고는 사실은 뭐 부족한 과목 중심으로 하되 또 잘하는 과목도 정기적으로 해주고 사실 이런 것들은 이제 누구나 할 수 있는 복잡한 방법이 아니지. 근본적으로 왜 본인이 공부를 안 하고 있는 공부할 때 보통 뭐예요? 책상에 앉으면 그러니까 흔히 말하면 도피를 한다고 해야 되나 이게 펼쳐놓고 안 하니까 평균만 좀 저희가 좀 알 수 있을까요? 한 5, 6등급대 정도. 모의고사 등급이 어느 정도 돼요? 프로기 떴을 때는 3, 4 정도 때도 있고 3, 4 정도? 평균적으로는 5 나오죠. 근데 5등급이 사실 절망하기 쉬운 숫자긴 한데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2에서 1 올리는 것보다 5에서 3 올리는 게 훨씬 쉽잖아. 진짜 조금만 그러니까 이게 너무 큰 일이라 생각하면 자꾸 외면하고 싶을 수 있는데 5에서 3부터 올려보고 뭐 이런 식으로 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
그러면 수시 지원 같은 거는 그럼 일단 생각하지 말고 남은 기간이라도 정시에 올인을 해가지고 간호 전문대든 어쨌든 이뤄라고 하는 게 선생님들의 의견이신가요? 근데 수능으로 가는 거 맞는 거 같은데? 수능을 당연히 해야죠. 수능을 해야죠. 저희가 할수 있는 조언은 본인이 뭔가 결과물을 만들어야 하는데 어쩌면 5%도 미치지 못할 수도 있어요. 결국 이 얘기 듣고 본인이 책상에 앉아서 문제 하나 결국 못 풀면 끝나는 거거든요. 주체적으로 해야 돼요. 어떤 일이든 본인이 주체적으로 안 하면 만들어낼 수 있는 결과 하나도 없거든요. 본인이 열망 받고는 절대 안 됩니다. 전반적인 뭐 자세나 이런 부분들은 다 좋고 어쨌든 20대 전까지는 공부에 가장 많이 노출이 됐기 때문에 그 습관대로 살아갈 확률이 매우 높잖아요. 나 자신을 한번 바꿔봐야지. 이런 측면으로 조금 임해보는 게 어떨까 하는 저는 그런 추천을 좀 드려요. 예. 예, 그리고 되게 부끄럽기도 하고, 아니 아니 예, 지금까지 뭐 했나 싶기도 하고, 눈만 놓고 하는 건 없다라는 게딱 맞는 표현 같아요. 제가 지금 한 번만 더 여쭤보자면, 제가 만약에 막뭘 하려고 할 때, 도피 기제가 또 발동되고 뭐 이런 거안 하려고 하고 막 행동을 실천을 안 하게 되잖아요. 그러니까 머릿속에 뭘 생각하면은 좀 바뀌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. 수많은 조회수 높은 영상들을 봐도 본인이 자극이 안 됐던 이유는 그걸로 자극된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인 거거든요. 그러니까 진짜 뭐 누군가 부모님을 위해서 공부할 수도 있고 누군가 여자친구를 위해서 공부할 수도 있고 누군가 친구를 위해서 공부할 수도 있고 정말 이유가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본인이 꼭 간호사가 돼야 하는 이유를 적어서 뭐 자기 전에 한 번씩 본다든가 이런 어떤 얘기를 듣고 바로 바뀔 수 없어. 조금씩 바꿔나가는 거. 조금씩. 네, 맞아요. 저막 급하게 아 바꿔야지 하면서 급발진하니까 이게 푹 꺼지는 것 같아요. 진짜 한번푹 괜히 좀 올라갔다가 많이 바로 쌓여 펑 꺼지고. 바꿔가는 과정에 스스로 성취감이 있어야 그 스트레스 좀 견디거든요. 어쨌든 하기 싫은 내용이고 똑같기 때문에 일단 자신감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. 본인 마인드도 너무 좋고 자세도 충분하지만 결국 이제 이게 실천만 되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너무 늦었다 생각할 필요도 없고 일단 본인 스스로 자신감이 제일 중요해요. 조금씩 발전해 나간 내 자신을 보면서 좀 성취감을 얻길 바랄게요. 원래는 이거 상담을 좀 약간 하이텐션으로 웃는 분위기로 하고 싶었는데 너무 긴장을 해가지고 민우 형할 때도 막 선생님 이렇게 앉아있고 원래 민영 선생님께만 선생님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 민우 형한테도 조금씩 해보세요. 조금씩 조금씩. 변화된 모습을 갖고 좀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. 아시겠죠? 뭐라도 바꿔가지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좋다 좋다 좋다. 상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아유 고생 많으셨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네.